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에 HOLITE 홀릿 꼭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드디어 10월달 업데이트와 함께 브롤토크가 또 찾아왔는데요. 자, 이번 업데이트 테마는 할로윈이죠. 그래서 브롤로윈이라고 하는데 브롤로윈을 맞아서 새로운 테마인 포코의 밴드 무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파이널도 열리기 때문에 이제 맵마다 바닥에 이런 식으로 월드파이널 로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신규 전설 브롤러 엠버죠. 그래서 샌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신규 전설 브롤러인데 일단은 여자 브롤러고요. 불을 사용해서 공격하는데 자 공격 보시면 벌써부터 쌉싸기 스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 브룰러들은 원래 공격을 할 때마다 탄창을 하나씩 소비해서 3개 내지 4개의 탄창을 쓰게 되는데 이 신규 전설 브룰러인 엠버는 에모가 그냥 무슨 게이지처럼 쫙 차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마다 불을 내뿜고 이 게이지가 조금씩 닳게 되죠. 그리고 공격을 안 할 때는 이 게이지가 다시 조금씩 차오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신박한 방식의 공격을 하는 신규 전설 브룰러인데 일단 불로 한번 지질 때마다 데미지가 336씩 계속 들어가고요. 보시면 펜이 사라졌고 파이퍼도 그냥 피 순식간에 달아서 도망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강력한 전설 브룰러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데릴 같은 이런 탱커들도 그냥 붙기 전에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안티 탱커 브룰러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궁극기는 벽 너머로 이런 식으로 기름병을 하나 투척해서 엠버의 위치로부터 쭉 퍼져나가는 기름들을 깔게 되는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 바로 위에 있는 적들이 불타오르면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척형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벽 뒤에 있는 브룰러들도 공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의 전설 브룰러 러고 그래서 데미지는 그냥 보면 확인하실 수가 없는데 제가 프레임별로 끊어서 분석해보니까 840이었던 페니의 체력이 140으로 되죠? 그래서 궁극기의 피해량이 700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데미지가 여러 번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뿌려놓으면 잠시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팟종 같은 데서는 이제 깔아놓으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은 바로 상자 또는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OP 스멜이 슬슬 나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상자깡을 통해서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규 스킨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더월드 보스킨으로 약간 헬보이 느낌 나는 스킨인데 일반 공격 투사체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것 같은 스킨이고요. 두 번째는 좀비 비 스킨으로 완전 좀비예요 그냥. 궁극기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풍선껌 대신에 해골 모양의 공격이 나가죠. 이 두 가지 스킨은 슈퍼셀 메이크 스킨이기 때문에 다른 브룰로인 스킨처럼 한정 스킨은 아니고 뭐 계속해서 판매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쓸데없는 스킨이라고 생각되는 트루 실버 스킨과 트루 골드 스킨들이 다섯 종 새로 또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불, 발리, 리코, 모티스 그리고 프랭크의 스킨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코인 남아 도시는 부자분들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드디어 로사의 첫 번째 스킨이 등장합니다. 브롤로인 로사라는 스킨인데 일반 공격 일단 이런 식으로 살짝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브롤로인 로사 스킨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브롤로인 챌린지가 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챔피언십 도전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거 말고도 이전에 PSG 챌리 스킨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12승짜리 도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패를 하기 전에 총 12승을 하게 되면 브룰로인 로사 스킨과 브룰로인 로사 핀들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여지는 모드는 2세트의 핫존, 3세트의 하이스트, 4세트의 바운티고 첫 번째 세트는 아무래도 잼그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하는 친구들이랑 꼭 파티를 모아서 12승에 성공하시고 이 브룰로인 스킨과 핀들을 꼭 공짜로 얻으시길 바랄게요. 이건 저도 도전이 등장하면 생방송으로 바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킨 자체는 솔직히 제 느낌 별론데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얻는 게 좋겠죠? 보시면은 핀 슬롯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핀 슬롯 4개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총 5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룰러 핀을 3개 사용할 수가 있고 기본 이모티콘들인 플레이어 핀을 2슬롯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어 핀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이모티콘들 외에도 한정판 핀들을 또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 브롤스타즈 월드 파이널이 이제 11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 선수들의 경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도전자 콜트 스킨이라는 월파 기념 특별 스킨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일반 공격이 바뀌는 스킨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 스킨의 판매 수익금이 누적되어서 월파 선수들의 상금에 보태진다고 하니까 월드 파이널 나가는 선수들은 좋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트로피 모양 한정 핀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몇몇 맵에 포탈이라는 신규 오브젝트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색깔의 위치로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존에
점핑 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점프를 했다면은 포탈은 더 먼 거리나 더 가까운 거리를 지정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접 브룰러들이 더 활용하기 좋은 오브젝트인 것 같아서 근접 브룰러 할 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을 때려서 체력을 채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쇼다운 모드인 무덤지기 모드가 또 돌아오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 신규 가젯이 또 10가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룰토크에서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제가 천천히 돌려보면서 어떤 가젯이 나오는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콜트의 가젯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콜트가 신규 가젯을 사용하면 다음 탄창 한 개를 소비해서 대형 관통 탄환을 하나 발사하는데요. 이렇게 투사체 속도도 빠르고 날아가면서 벽이랑 부시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젯으로 맵을 다 뚫어놓고 콜트가 편하게 사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니타의 신규 가젯인데요. 가젯을 사용하면 곰돌이한테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좀 재봤더니 약 3초 정도 지속되는 것 같고요. 몇 퍼센트의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맥스의 신규 가젯인데요. 지속시간이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땅에 설치를 합니다. 번개 모양의 로고가 있는 뭐 오브젝트가 깔리는데 뭐 이 위에 가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능력을 하는지는 브룰토크에 있는 화면만으로는 아직은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불의 신규 가젯인데요. 궁 쓰는 도중에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가젯을 쓰는 순간 궁극기를 멈추면서 주변에 충격파를 내뿜는데요. 이 주변에 있던 콜트가 보호지뢰를 밟고 바로 죽어버려서 이 불의 가젯 능력이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 기절을 시키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충격파를 세게 주니까 뭔가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브룰토크에서 보여지는 신규 가젯은 이런 식으로 4개밖에 안 되는데 총 10개의 신규 가젯이 10주 동안 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룰패스 시즌3가 종료가 되면 시즌1의 보상들이 자동으로 획득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상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즌1의 보상들만 자동으로 획득이 되는 거니까 시즌1의 상자가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엠버가 나왔을 때 시즌1 보상부터 열어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룰패스 시즌2나 시즌3의 보상들은 시즌4가 시작해도 자동으로 획득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들은 쟁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맵메이커라는 기능이 새로 등장을 하는데요. 유저분들이 브롤스타즈 인게임 기능을 통해서 맵들을 자유롭게 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시를 새로 깔 수도 있고 선인장, 해골바가지, 나무막대기, 로프펜스 등 이런 오브젝트들을 자신이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번뜩이는 맵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제작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신이 평소에 만들어보고 싶었던 맵이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맵 메이커를 통해서 만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맵 메이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달 업데이트는 그래도 9월달에 비교해서는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신규 전설 브룰러 엠버이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놓으시고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바.